노란 빛에 잘 말린 안동포를 다시 잿물에 표백하고 치잿물에 띄워 고유의 노란 빛을 드린다. 비로소 3대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안동포가 만들어졌다. 예전엔 훨씬 더 곱게 해서 도포나 저고리로 많이 했다지만 지금은 가격이 워낙 비싼 데다 안동포로 옷을 해입는 사람이 줄어 9세 이상은 좀채 보기가 힘들어졌다. 특히 요즘은 안동포를 의복보다는 명품 수의로 찾는 이가 많아지면서 수의에 적당한 6세에서 9세 정도가 대부분이다. 유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는 의례를 관혼상제로 집약하고 이를 사례라 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상례를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예법으로 여겼다. 삼배는 상례에서 그 예를 실천하는데 아주 중요한 옷감이다. 각종 예서에서는 상복과 상포를 삼배로 쓰도록 기록돼 있다.